중국 장추구에서 2024년 장추 파 수확 행사가 열렸다는데요. 이 축제에서 2.68m에 달하는 파가 발견돼 세계에서 가장 긴 파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. 이 긴 파를 재배한 농부는 작년에도 2.586m의 파를 가지고 참가해 파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는데요. 올해는 2.68m 길이의 파를 가지고 나와 세계에서 가장 긴 파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우게 된 겁니다. 장추파는 2000년 이상의 재배 역사를 가진 특산품이라 이렇게 파 축제도 열린다고 하는데요. 기네스에 오르신 농부분 저렇게 긴 파를 재배하는 비법은 뭔지 물어보고 싶네요. 두 번째 기사입니다. 고급 식재료 화이트 트러플. 지난 10일 홍콩에서 세계 알바 화이트 트러플 경매 자선 갈라 디너가 열렸다고 합니다. 이곳에서 화이트 트러플 908g이 무려 2억 1,500만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. 이날 경매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입찰자들이 경매에 참여했고 경매를 통해 약 5억 4천만 원이 모금됐다고 하네요. 경매 수익금은 어린이와 임신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홍콩 자선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와, 트러플 비싼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인지는 몰랐네요. 다음 소식입니다. 귀여운 아기를 보면 얼른 뽀뽀하고 싶죠? 그런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.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아기에게 입을 맞출 경우 치명적인 질병을 옮길 수도 있다는데요. 한 영국 의사가 이와 관련해 SNS에 올린 영상이 조회수 320만회를 기록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. 사람의 얼굴과 입에는 수백만 개의 미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이 신생아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요. 의사는 아기의 면역체계는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의 새로운 바이러스와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아기는 귀엽지만 너무 가까이 가는 건 조금 조심하자고요.